고승야 고 고 고 고승야 고승야 고 고 고승야 고승야 고. 저 뉴진스 ETA예요. 네, 왕실에서 공부하는 귀족이 듣는 노래. 여긴 에어팟 꽂고 여긴 핸드폰 꽂을 수 있는 8핀이 두 개가. 저는 다 줄여서 말해요. 에어팟, 핸드폰, 핸드팟. 네. 텐지르르 짜잔. 등교를 해보자고. 안녕 여러분들, 여기는 젠지르스예요. 제가 오늘 저희 학교에 왔는데요. 짜잔. 제 친구 시나모로들과 함께 왔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제가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물어보려고 해요. 젠지르스랑 함께. 안녕하세요. 한림예고 패션 모델과 송승현이라고 합니다. 아웃핏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자, 오늘 아웃핏 일단 교복 안에 반팔티. 반팔티 어디 거? 이거 베이프. 이거는 친구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양말. 양말 이제 근본이죠. 유니클로 3,000원. 아, 이 양말 짱짱해가지고 맨날 신거다. 제가 원래 곱슬이 되게 심해요. 머리가 거의 박서준보다 더 짧게 자른 다음에 다운펌을 하고 살짝 기른 거예요. 너무 곱슬거리니까 지금 뒷머리 튀어나오신 거 보이시나요? 우리만 저 같은 반이거든요. 저희 반 장발 미남. 네. 본인 피셜 장발 미남. 미남은 아니고요. 너도 나한테 미남이라 그랬잖아. 한림에서 패목과 장발남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요새 이제 패목과 남자들이 많이 입는 옷이 있는데 검은 색깔 망고나시거든요. 네, 이게 패목과 요새 트렌드니까 따라잡아야겠다 싶어서 교복 안에 입으면은 좀 이너로도 이쁘더라고요. 되게 H&M 9,900원입니다 시계 멋으로 찾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멈춰있어요. 시간 안 돌아가는 시계. 네. 멋있네요. 브랜드는 아르마니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밈이 있다면? 요즘 유행하는 밈? 홍박사 챌린지? 최근에 산 아이템 있어? 최근에 산 아이템? 중고 거래로. 오! 득템? 득템? 당근마켓으로 한 2만 원에. 오! 아디다스. 내고 아디다스 내 거였지. 내 거 하고. 내 거 국룰이지. 저희 과에서 제일 워킹을 잘하는 어허. 친구로 소문이 난. 고! 고! 민지! 고! 민지! 오! 오. 평소에 체육복 더 좋아하는지 교복 더 좋아하는지? 사실 체육복을 더 좋아하고요. 1년 체육복. 동안 거의 체육복만 입는 거 보긴 했거든요. 1학년 때 체육복만 입고 다녔고 체육복이 진짜 편해요. 가방 키리 왕창 달고 왔어요. 네? 안 보여. 야무지게 이렇게. 귀여워. 레어템. 레어템. 행운 대출. 제가 요즘 카메라를 빈티지 나왔다. 카메라를 나왔다. 이템. 이템. 아니 이거 잘 나와. 진짜? 엄청 이쁘다. 이거 가방, 무역 운동복, 실기복. 실기복 있고요. 제니가 선물해준 빛. 엔젤빛 생일선이었어요.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아, 저 뉴진스의 하이퍼예요. 아, 하이퍼야 이거. 저 ETA. 제 좋아하는 떡볶이 가게가 있다면? 아, 저요? 청년다방. 청년다방. 아, 근본이긴 해. 듣기랑 약간 비슷한. 아, 진짜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저 이거 신발은 나이키 에어포스로 이번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귀여운 여우. 여우 필통 있고요. 딱 배고자기 좋은. 여고생이라면 필수템인 이 쿠션. 저는 이거 바닐라 코 쿠션이라고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추천받아서 샀어요. 인프피 감정 제대로 제대로. 근데 이 시리즈 책이 진짜 재밌어요. 제목이 아홉수 가위로 조금 무섭긴 한데 그래도 재밌습니다. 형 읽어보신 거 추천드려요. 아, 무슨 소리세요? 시험 기간 꿀팁. 일단은 저는 스터디 카페보다는 집에서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제 차분한 음악 틀으면서 공부하면은 좀 잘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왕실에서 공부하는 귀족이 듣는 노래. 클래식. 왕실 공주님이 듣는 노래. 쉽지 않다. 젠지르스. 자, 오늘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는데요. 약간 황 박사님 물어보고 다른 귀여운 밈이랑 애들이 요즘 자주 입는 옷들 대해서 물어봤는데 마지막은 저의 아웃핏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귀여운 사탕머리 그리고 제가 요즘 산리오에 빠져있어서 여기 이렇게 펌펌프린 또 그리고 장화. 오늘 비가 와가지고 장화 신고 제 친구와 함께 했습니다. 여기도 제 친구와 함께 했어요. 마지막은 젠지르스.
흥박사님을 아시나요?